불법 대선 자금 수수 의혹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공 본부장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건넨 돈이 대선 경선 자금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검찰은 김 부원장의 구속 기간을 열흘 더 연장했습니다. 이상호 기자입니다.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7일까지 열흘 더 연장했습니다. 김 부원장을 잇따라 조사했던 검찰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뒤 일요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. 김 부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중입니다. 하지만 영장에는 김 부원장이 2021년 2월 대선 예비 캠프 자금으로 유전 본부장에게 20억 원을 요구하고 자금 마련 방법을 상의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유전 본부장도 김 부원장에게 준 돈이 대선 경선 자금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김용 부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좀 알고 계셨을까요? 경선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. 또 돈의 액수 등을 기록한 남욱 변호사 측근의 메모장도 자신이 전달해 내용이 맞고 돈이 든 상자 그대로 김 부원장에게 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. 검찰은 유전 본부장에게서 넘겨받은 휴대전화 클라우드 비밀번호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. 클라우드는 어떻든 소명할 수 있는 내용들,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내용들은 다 제공하겠다라는 의지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검찰은 유전 본부장에게 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도 계좌 추적을 하며 뇌물 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.